아까 저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솔랑 소리를 크게 못했네요. 자, 흑해삼 솔랑 있지요. 이게 갱이야, 소라야. 어이, 왕갱인데? 이건 뭐 소란 줄 알았네. 소 같잖아. 왕갱 솔랑 있지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, 구독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개조개 구멍입니다. 대신 파볼게요. 개조개 솔랑 있지요. 어마어마한데요 머리가. 우와 대박. 자 여러분, 이것이 개불구멍. 우와. 우와. 와, 갱만 붙어있네. 다시 원상 복귀. 와, 애기삼 이렇게 있네요. 애기삼 솔랑하지 않습니다. 자, 우와, 갱만 몽땅 있네요. 우와, 갱 사이즈 괜찮은데 이쪽도. 우와, 살조개 살조개 솔랑. 우와, 살조개 빵 엄청 좋은데요. 제 손가락 이지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꽝. 와, 아모르 불가사리. 야, 얘는 하성보다 더 통통하다.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통통하지? 우와. 오, 이거 뭐지? 물고기 같은데? 얘는 뭘까요? 미끄러가지 같이 생겼다. 오, 이상한 것도 있어. 이거 뭐야 이거. 징그러. 다시 잘 자라고 덮어줍니다. 흐짜 잘 자라. 아, 아무로 불가사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오늘 또 불가사리 퇴치 작전 해야 되나? 아, 색깔은 너무 이쁩니다. 우와, 성게. 태안에서도 이런 성게 많지?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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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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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배도라치? 이거 뭐야. 와. 자, 이쪽에는 갱이 좀 특이하게 육각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. 하섬에도 이런 게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맛은 있더라고요. 네,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. 살조개가 꽝인 것 같은데 입을 벌려라. 꽝. 여기는 돌을 파다 보면 이렇게 애기의 삼이 보이는데, 애기의 삼 전방수류탄 한번 해줘야지. 자, 애기의 삼 전방수류탄 휴. 잘 가라. 여기 포인트는 무조건 돌을 계속 뒤집어야 된다는. 무조건 돌을 계속 뒤집어야 된다는. 살조개 있을까? 살조개 입을 열어라. 입 안 열린다. 오, 있다. 살조개 살조개 솔랑 있지요. 와, 살조개. 살조개 있다. 물을 좀 픽픽 쌌는데 구멍이 좀 뚫렸는데 개조개 구멍처럼 뚫렸거든요. 근데 이쪽을 파봤더니 살조개가 있네요. 그럼 개조개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. 우와,
어, 뭐야? 우와. 우와. 개조개. 개조개. 우와. 이야, 여러분. 개조개. 역시 판보람이 있네. 개조개. 솔랑, 있지요. 와, 깨끗한데 씻어서 보여줄게요, 다시. 와, 개조개. 와, 제 주먹만한 개조개. 조개조개, 개조개. 와, 허당이도 팠네요. 이야, 정체를 밝혀라. 너는 꽃게냐? 꽃게야? 애기 꽃게? 꽃게 같이 생겼는데? 애기 꽃게. 오, 알았어, 알았어. 넌 자, 자, 자. 자. 자라. 싸우자는 거 아니야? 네가 바가지인 줄 알아? 와, 애기소라. 아, 근데 애기소라는 전방술탄 또 해줘야지. 자, 애기소라, 잘 가라. 전방술탄. 휴! 자. 흑해삼. 솔랑. 우와, 바위를 뒤집으니까. 징그러운 거 옆에 있어. 해삼, 솔랑. 우와, 해삼 있지요. 용왕님이 날 버리진 않으셨군. 감사합니다. 우와, 해삼 1타 2피. 우후. 우와, 이 사이즈 완전 틀린 거 봐. 돼지, 솔랑. 너들은 뭐니? 우후.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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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우후, 우후. 물로 던져줄게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던져줄게. 기다려봐. 물이다. 물에다 던져줄게. 기다려. 넌 살 수 있어. 아니, 잠깐만. 자, 자. 넌 살 수 있어. 너도 전방술탄. 잘 살아라. 어, 너희들은 바위에서 숨겨줘야겠다. 꽃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. 갈매기들이 너희들 잡아먹을 거야. 해삼 사이즈가 너무 작죠? 자, 전방수류탄. 후차. 아, 너도 살려줄까? 근데 너는 독이 있는지 뭔지 몰라서. 손으로 못 잡겠는데? 야, 너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으로 자! 자, 물속으로 가라. 우와, 여기 해삼 있네. 해삼, 해삼 솔랑 있지요. 야, 갈매기야, 개조개를 어디 있는지 알려줘 빨리. 그럼 내가 네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잡아주지. 어? 와, 뭐지? 오, 뭐야? 뭐야? 아닌데, 이거 피꼬막이네. 잠깐만. 와, 여러분. 와. 피꼬막. 솔랑 있지요? 어마어마하네요. 빵이. 개조개 사이즈급. 아, 살조개 있을까? 오, 물 쏘네. 살조개 있지요? 솔랑. 자, 돌을 들춰보면.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든요.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여기 개조개가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. 먼저 큰 돌을 치우고. 자, 돌을 꺼내고. 자, 우와, 개조개. 우와, 개조개 빵 보세요, 여러분. 우후, 개조개 있지요? 솔랑. 와, 두 번째 개조개. 와, 지금 가조 시간 거의 다 되거든요? 옷은 이렇게 엄청 지저분하고. 참 미치겠네. 자, 계속 깨끗하게 씻어서 얼굴을 보여줘야 개조개는 이쁘다니까. 자, 개조개 빵 이번에도 어마어마합니다. 자, 개조개를 솔랑합니다. 어? 솔랑. 자, 또 개조개 세수. 우후. 어마어마하죠? 다 주먹 사이즈야. 제가
배구공 하나 잡는 손 사이즈거든요. 근데 제 이만해요, 사이즈가. 대박이죠? 솔랑. 우와, 낙지. 우와. 어마어마, 우와. 어마어마한데요, 머리가? 우와, 대박. 이야. 오늘의 최종 조합입니다. 해삼만 10개 이상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살조개, 와, 대형 사이즈 살조개도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어마무시한 거죠. 개조개, 대왕 개조개 3개, 그 다음에 피꼬막 하나. 오늘 또 이렇게 소소하게 잘 잡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. 여러분 안녕. 자, 오늘도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야간에 또 여기 있을지 아니면 야간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하세요.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아, 비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맛있게 먹어. 영상 남겨주세요, 사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석양 맛집 마감포 바다 횟집에서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치회가 아주 유명한 집이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. 그리고 음식 맛도 너무 간이 세지 않고 딱 먹기 좋게끔 잘 나왔고요. 음식 설명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.